네, 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채가혜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회사 식구들과 함께 시원한 냉모밀을 점심으로 먹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역시 뇌섹시를 시작하는 코너죠. 오신 분들 출석 체크 먼저 하고 갈게요. 네, 오늘도 존자님이 먼저 인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셨는데요. 존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뵙고 또 뵙네요. 네, 나르샤88님 반가 하셨는데요. 나르샤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지금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저랑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는 중에 제가 오늘 또 여러분께 여의도 맛집을 보여드리고자 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네, 지금 나올 거예요. 그쵸?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직접 저희 피디님께서 찍어주신 저의 점심 먹방 영상입니다. 네. 얼굴이 저렇게 크게 찍으시면 어떡하죠? 어쨌든 지금 냉모밀을 먹고 있는데요. 여기가 여의도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갔더니 진짜 사람들이 식당 안에 꽉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밖에는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래서 저희도 얼른 가서 먹고 나왔는데요. 네, 사내 식당은 아니고요. 여기는 여의도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이에요. 네, 태명님 안녕하세요. 의장님도 안녕하세요. 네, 가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운님 안녕하세요. 갈빛님, 청년님, 존자님, 슬기다비다님 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와서요, 준비한 주제는요, 요즘에 또 8월 하면 역시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데 또 특히나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는 우리나라와는 정말 천차만별인 황당한 법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전 세계에 있다 카더라 황당한 법들, 가회와 함께 알아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그 전에 여백님이 저한테 젓가락질 잘 못하신다고. 제가 젓가락질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정석대로 안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전 정석대로 하려면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손으로 집어 먹진 않지만 그래도 도구를 이용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의장님 4시 끝나고 다시 가보... 네, 갈빛님 저는 된장국을 끓여 먹으셨대요. 그러셨나요? 오늘 좀 속이 안 좋으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힘내시고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유명한 축구 선수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모국인데요. 포르투갈에서는요, 해변에서 소변을 보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러 가셨는데 또 경찰서에서 휴가를 보내시고 싶지 않으시다면 해변에서는 절대 소변 금지, 포르투갈에서는 금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탈리아 베니스인데요. 베니스의 베네치아 광장에는 우리나라처럼 비둘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또 비둘기에게 모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보면은 비둘기들이 막 엄청 모이 잘 먹어서 되게 뚱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닭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법안은 저는 적극 찬성인 것 같아요. 비둘기도 살 안 찌고 또 저희도 깨끗하게 좀 길거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갈빛님 안녕하세요. 네, 아침님 안녕하세요. 채가희 양, 아직은 나의 귀염과 찬사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은 지나야 된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4개월 정도 남았네요. 앞으로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바로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가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깨끗한 도시임에 맞게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으면 바로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껌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입에 있는 껌을 씹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맞죠? 네, 우리 PD님께서 강력하게 맞다고 주장하셔서 싱가포르에 직접 가보셨다고 하니까요. 네, 저도 믿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껌을 씹어서도 안 되고 또 껌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요. 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호텔이나 기차, 버스, 공항에서 두리안을 먹거나 가져오면 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재밌는 법안도 있다고 해요.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네, 채팅하다 보면 개그의 기운이 넘친다고. 여러분 요즘에 채팅창에 개그 치는 그런 재미에 흠뻑 빠지셨죠? 저를 놀리시는 재미에. 네, 싱가포르 회초리 갈리는 나라라고요. 네, 전자님 의장님이 은근히 많이 웃기신다고. 네, 무조건님이 개그감 더더더더 상승하라고. 여러분, 네, 제가 또 가끔 아재 개그 퀴즈도 내잖아요. 여러분의 개그감은 정말 넘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에는 바로 두바이와 그리고 미국의 재밌는 법안인데요. 이건 좀 특이한 게 제가 이걸 딱 보고서 두바이에서는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우리 여자 PD님께서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드리면요. 바로 두바이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입맞춤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두바이 여행 온 영국 커플이 입맞춤을 하다가 징역 1년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게요.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도 5분 이상 입맞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카더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인트 루이스에서는요, 길거리에서 맥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또 미국의 시카고주에서는 서서 술을 마시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일리노이 주에서는요, 몸에 최소한 1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방랑자 취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구금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갑에 1달러는 일리노이 갈 때는 꼭 넣어 다니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늘대 성자유님께서 가을씨 옷이 넘넘 멋져요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쵸. 제가 오늘 옷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오늘 쌤께서 예쁜 옷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네, 임시필명님이 깍꿍이라고 하셨고요. 무조건님, 그리고 존자님, 의장님이 여행 안 가신다고, 갈빛님이 입맞춤 5분이라니까 길게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요, 해외여행 가서 유용하게 알아두면 좋은 그런 꿀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행도 가셔서 약간 이런 재미있는 법안도 알고 계시면은 가셔서도 또 친구 만나기도 쉽고 또 그런 법안 안 지키셔서 겪는 황당한 일도 좀 방지할 수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8월 휴가철 맞이하셔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꼭 참고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오후 장에도 좀 힘내셔서 또 좋은 일 많이 많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뇌섹시를 특별하게 인스타 라이브와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가끔씩 또 이런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하님 오셨네요. 네, 채가인님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하님. 네, 폴시님이 이코놈 좀 달궈지면 파장이라고. 네, 아쉽지만 또 이렇게 감질만 낮게 왔다 가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가웠고요.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재밌는 아이템으로 기다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